조범상 씨. 아침에 범상하신 분인가 봐요. 조회수 한 건이에요. 이게 이제 비공개이니까. 올해 42살 된 평범하지 않은 남자입니다. 슬픈 사연이니 이름은 밝혀주지 마세요. 밝혔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연을 미리 읽질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밝히지 말라 그랬는데 범상 씨 밝혀버렸네요. 그리고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조범상 씨. 어릴 때 저희 집은 3남매였는데 누나가 입던 옷을 형이 물려입고 아 조범상 씨가 이렇게 했구나 형이 물려입고 그걸 다시 제가 물려입죠. 여기서 제가라는 건 조범상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문제는 속옷이었어요. 아, 흰 바탕에 큼지막히 그려진 붉은 장미 반스. 누나 저보다 물려줘? 저보다 머리 굵은 형은 그 탐스러운 반스를 거부했고 국딩 저학년이었던 제가 초딩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누나로부터 바로 물려입게 됐죠. 어이구야. 사건은 체육시간에 터졌어요. 체육복으로 갈아입으려면 나름 가린다고 애썼지만 그 망할 놈의 장미가 너무 컸어요. 결국 짝꿍한 여자애한테 걸려버리고 옆 분단에 제가 마음에 두고 있던 예쁜 여자애한테 걸리고 그날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께서도 그런 저를 보고 많이 속상하셨는지 바로 시장에 가서 무려 투방울 팬티 있잖아요. 투방울 팬티 예. 상방과실 할 때 그거 상방과실 투방울 팬티를 사가지고 오셨더군요. 그 다시 투방울의 브랜드는 어우 파워는 실제로 어마어마했기에 어두운 방구석에 혼자 입었다 벗었다 혼자 방에서 입었다 벗었다 이렇게 조범상 씨가 하신 거죠. 온 세상 팬티를 다 가진 것처럼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내 다음번 체육시간은 당당히 이 투방울을 보여줄 거야. 그런 자세히 보니 팬티에 달린 투방울 마크가 뭔가 이상해 보였어요. 창문으로 스며들어오는 달빛에 떨리는 손으로 팬티를 비춰보니 잎사귀 두 개에 방울 두 개가 탐스럽게 달려있어야 할 자리에 방아 두 개가 꽂힌 절구 두 개가 대신 달려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써있었어요. 쌍방아. 야 이것도 짝퉁이네. 쌍방아. 와. 투 방울을 우라고 아만 바꾼 거죠. 쌍방아. 그날 반스가 다 젖도록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열심히 정품 팬티를 입고 있어요. 참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조범상 씨. 쌍방아 사연이었네요. 아우 쌍방아. 예, 쌍절구 쌍방아. 예. 아 웃기다. 토끼까지 있겠네요. 어렸을 적 할머니는 이가 없으셨어요. 늘 할머니 댁에 가면 물에 말아서 밥만 대충 드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 댁에 방문했는데 할머니가 고기를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닭백숙 다리를 냠냠냠냠 어우 틀니를 하신 거였어요. 할머니 틀니 하셨어요? 이야 오 삼촌하고 엄마가 해줬어. 너무 좋다야. 아 이제 뭐 드실 수 있겠네요. 아빠랑 드라이브 가서 맛있는 저녁 먹고 올까요? 아이 좋지. 이렇게 저희 가족들은 할머니를 뒷좌석에 모시고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은 거 다 말씀하세요. 아빠가 다 사주실 거예요. 아유 너무 좋대야. 내 생전 요딴 날이 좀 또 올까 싶어. 죽어도 여한이 없냐 그려. 할머니의 기뻐하신 모습에 전 바람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창문을 활짝 열어드렸죠. 그래서 할머니는 진짜 기분이 좋으셨는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입을 크게 벌리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이고야 좋다. 너무 좋다. 자. 그렇게 할머니의 틀리는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고속도로 어딘가로 신나게 외식 나갔던 저희 가족은 허탈하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빠졌어. 예. 찬찬찬찬찬찬찬. 슬프지만 돌아와야죠. 돌아와야지. 어떻게 할머니 못 드시는 거예요? 그럼요. 돌아와야지. 얼마나 먹고 올 수 없죠. 네. 익명을 요구하신 분이세요. 언니 집에 조카를 봐주러 갔다가 옆집 꼬마도 같이 보게 됐어요. 그러다 점심 무렵 언니가 주고 간 돈으로 애들 밥을 사 먹이려고 데리고 나갔는데 옆집 꼬마가 한 갈비탕집 유리문 앞에서 이 식당 우리 아빠 거다 하더니 그 옆에 중국집으로 쪼르르 뛰어가서는 또 유리문 앞에서 이 식당 우리 아빠 거다 하더니 또 그 옆에 분식집으로 쪼르르 뛰어가서는 또 이 식당 우리 아빠 거다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얘네 아버지가 요식업계 큰 손인가 했어요. 근데 그래 보이진 않고 왜 그런 거냐고 물었죠. 꼬마야, 왜 이 식당이 아빠 거야? 어, 우리 문에 우리 아빠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우리 아빠 거라서 그래요. 엥? 너네 아빠 이름이 뭔데? 고정문이요. 우리 아빠, 귀여워, 귀여워. 우리 아빠 이름. 아, 귀여워. 아빠 이름 고정문이에요. 어, 이 방송국도 아빠 건데요, 그러면. 어, 이 방송국도 아빠 거예요. 야, 야, 그렇게 따지면 뭐 그래서 모든 여기, 건물이 그냥 아빠 건데. 여기 이분이 물어보셨어요. 혹시 자동문 씨도 계시냐고. 어, 자동문 씨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씨가 있나요? 자동문 씨가 이기죠. 네, 이분이 회전문 이분이 이깁니다. 자동문이 이겨요. 양쪽문. 네. 공항도 이분 거예요. 공항도. 어, 공항 고정문. 이용재 씨입니다. 친구네 집에서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날은 아내가 차를 몰고 제가 아기를 안고 조수석에 앉았죠.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하기 6분 전에 아내가 갑자기 급똥이 마렵다는 거예요. 6분 전에? 6분 전 이걸 어떻게 알았어? 차를 몰고 가는 도중에 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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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왜 나 왜 이러지? 앞에! 괜찮아? 야, 저 공중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갈래? 차세가 바뀌면 더 급해져. 움직이면 안 집까지 돼. 참고 가서 쌀 거야. 그런데 또 갑자기 아 그럴 때 있어. 아베야, 야 자기 이러다 싸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애기야. 아 나 참을 수 있어. 아 그런데 드디어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는데 입구에서 저희 집까지는 5개의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기 5번의 고비가 있을 때 있는데 견딜 수 있겠어? 급동이 저기죠. 천천히 가면 되지.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석을 간신히 넘기고 네 번째로 향하던 삼거리에서 갑자기 다른 차가 저희 차를 꽝 박은 거예요. 어? 아파트 내 도로라 정말 경미하게 박은 정도. 하지만 쿵소리와 함께 차 안에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아내가 울고 있었어요. 차 안의 공기는 그 어느 차보다 탁했어요. 아내가, 내 아내가, 우리 아내가. 아내는 핸들을 머리에 박은 채 계속 울고 있었어요. 이거 익명인가요? 아니요, 웃으면서 울고 있었어요. 익명 아니네. 그 사이에 다른 편 차주인이 밖에서 괜찮아요? 하면서 계속 운전석 유리창을 톡톡톡 두들기는 거예요. 전 순간 창문을 열면 안 돼. 창문 열면 안 돼. 절대 안 돼. 머릿속에 복잡해졌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우는 아이를 안고 제가 밖으로 나가서 상대차 운전자분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계속 죄송합니다. 라고만 말을 했어요. 아니 사고를 냈으면 당사자가 나와서 사과를 해야지 왜 아저씨가 사과를 해요? 이러면서 계속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내가 많이 놀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수리비량은 제가 다 변상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서로 명함 교환을 하고 다시 차로 왔는데 차를 타기 싫었어요. 되게 솔직하시다. 아니 탈 수가 없었어요. 전 아이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로 전 여보 차 몰고 올 수 있겠지? 지하주차장에다 주차하고 올라와 물대표 놓을게. 물대표를 하고 집에 도착해서 아내 목욕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차는 아이가 똥을 싸서 그러니 세차와 정비를 잘 좀 부탁한다고 정비소에 맡겼는데 정비사가 아니 아이가 똥 싼다고 했는데 왜 운전석 밑에 똥이 있어? 애가 운전한 거지. 아, 애가 운전석에 앉아서 놀다가 아, 그랬어요. 그렇죠? 아,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거 운전석을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가 너무 많이 쌌나 봐요, 아이가. 냄새는 절대 안 빠집니다. 결국 운전석 교체에도 불구하고 차 한 공기는 그대로인 듯하여 현재는 중고차 시장에 차를 팔려고 내놓은 상태입니다. 여보 앞으로는 절대 차에서 참지 마. 부탁할게. 사랑해. 해주셨습니다. 확인해봐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 저쪽에 후 한숨이네요 한숨 한숨이라고 써있어요 한숨을 쉬는 거 이게 다 컬투쇼 때문입니다 뭐가 저희는 연애 5년 결혼 6년 뱃속에 8개월 된 아기를 가진 부부입니다
그동안 한 번의 싸움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더랬었죠. 그런데 며칠 전 퇴근 후 평소처럼 옷을 훌러덩훌러덩 벗어 던져버리고 반스 차림으로 식탁에 앉아있었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 갑자기 와이프가 어? 여보 팬티를 거꾸로 입었네? 하며 크게 웃더니 갑자기 웃음을 멈추며 침울한 표정으로 콜트쇼에서 이런 거 다 의심해야 한다고 했어. 그런 말 한 적 있었죠. 그런 말 한 적 있나? 그런 말 한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있겠지. 뭐 거의 9년째 라고 하는 겁니다. 당황한 저는 아 여보 아니야. 여보가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아침부터 거꾸로 입고 나간다 보지. 와 진짜 이런 거 확인 안 하면 오해받겠다 그치요? 라며 사실을 얘기했지만 마치 거짓말하듯이 땀이 비오듯 나고 동공은 양껏 확장됐어요. 왠지 시선은 자꾸 흔들리는 것 같았죠. 아 여보 진짜야. 아침부터 거꾸로 입고 사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땀을 흘려? 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요. 아침에 거꾸로 입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의 표정은 점점 더 침울해져갖고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맺혀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에 기가 막힌 신의 한 수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야, 이 사람 천재다 천재. 기가 막힌 한 수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잘 봐봐. 아, 뭘 보라는 거야? 훌쩍거리던 아내가 절 쳐다봤고 자 진짜 잘 봐야 돼. 똥자국이 팬티 안에 있어 밖에 있어. 똥자국이 팬티 안에도 밖에 있어. 이거 봐봐. 분명히 아침부터 내가 이렇게 입고 나간 거야. 똥자국이 안에 있잖아. 다행히 똥자국이 있었네요. 없을 수도 있었는데 그날따라 덜 닦았네. 다행이네요. 야 똥자국이 살렸네요. 야 오늘 똥이 여러 살리네. 출근하고 아침에 똥을 싸면서 와이프랑 통화를 했었고 아침에 그때 생긴 누런 똥자국은 이 사람들이 진짜 아, 이 사람 익명을 했네. 아, 그때 생긴 누런 똥자국은 분명 팬티 겉면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오해는 풀었습니다만 와이프가 더럽다고 제 근처로 오질 않네요. 네, 깨끗하게 처리하지 않으신 분들이 가끔 이렇게 실수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죠. 박나영 씨, 아 완전 웃겨. 의심의 여지가 없네.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군 시절 저희는 신병이 오면 제일 먼저 컴플렉스가 뭔지를 물어봤어요. 별명을 붙여주기 위해서죠. 머리가 큰 게 컴플렉스라고 하면 대갈 장군. 그놈의 키가 대갈 작은 장군. 게 아유, 어렸을 때 돌마 들었나 몰라. 키가 작은 게 컴플렉스면 김호빈. 뭐 이런 식으로 별명을 지어줬죠. 그날은 두 명의 신병이 들어왔고 최고참 병장이 물었습니다. 야, 너 컴플렉스가 뭔가? 혓바닥이 긴 것이 컴플렉스입니다. 뭐 혓바닥이? 내밀어봐. 롱통. 내밀어봐. 와, 진짜 혓바닥이 턱 밑까지 내려오네. 그럼 너 네 팔꿈치도 핥을 수 있냐? 예, 있습니다. 우와 대박. 넌 오늘부터 개미핥기다. 넌 혀가 길어서 제일 불편한 게 뭔가? 뭐가 제일 불편하나? 그러자 개미핥기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그게 여자친구와 키스하다 여자친구 목젖을 찌른 적이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야 진짜? 와 진짜 개미핥기다. 키스하다 여자친구의 목젖을 찌른 적이 있어요. 이번에 두 번째 신병에게 물어봤... 진짜... 말도 안 돼. 아, 녀석 많이 늘었네. 두 번째 신병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넌 컴플렉스가 뭔가? 엉덩이가 큰 게 컴플렉스입니다. 그래, 일어나봐. 응, 진짜. 우와, 이거 진짜 엉덩이가 어마어마하구만. 어? 엉덩이 걸레머네, 엉덩이 걸레머. 네 별명은 오늘부터 엉덩이 만병이다, 엉마니. 엉덩이 만병, 엉마니, 알았나? 엉마니 너는 엉덩이가 커서 제일 불편한 게 뭔가? 엉마니는 대답했습니다.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변을 볼 때 양손으로 잡고 엉덩이를 벌려서 봐야 합니다. 응? 좀 보니까 어물어진다는 거지. 아, 다쳐버리는 거지. 이렇게 해야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래 지난 지금도 개미핥기와 억만이만은 잊을 수가 없네요. 해주셨습니다. 개미핥기가 세다. 목젖까지. 대단합니다. 최소 47건. 최소 사건입니다. 저는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삼중고는 더 못생겼습니다. 삼중고가 뭐야 별명이야? 못생긴 데다가 머리가 크고 시커매서 별명이 삼중고예요. 힘든 게 세 개나 겹쳤는가 보다. 못생긴 데다가 머리가 크고 시커매서 별명이 삼중고. 나이트 가서 부킹을 하면 여자들이 문 열고 들어오다가 그놈 얼굴을 보면 그냥 문 닫고 바로 나가요. 아이고. 결혼정보회사 커플 매니저도 포기한 얼굴.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묘령의 여인과 데이트를 한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저는 질투의 화신이 되었어요. 니까지 게 데이트를 한다고? 갈라놓고 말겠어. 당장 전화해서 그녀를 데리고 나오겠죠. 이윽고 삼중고와 손을 잡고 들어오는 들어오는 여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많이 보던 여자였어요. 그건 바로 제 여동생이었어요. 흥분한 저는 삼중고의 멱살을 잡았고 그 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 여동생이 옆에 있던 스테인리스 쟁반으로 사정없이 제 뒤통수를 내리쳤다고 하더라고요. 기절한 저는 119에 실려 병원에 실려갖고 동생한테 맞고 간 거야. 깨어나자마자 여동생이 물었습니다. 야, 너 대체 어? 저놈 어디가 좋아서 만나는 거야? 어? 여동생이 답했어요. 남 같지 않아서. 지금 그놈은 저희 집 예비 사위가 돼 있습니다. 오. 제가 평생 봐와서 익숙해서 까먹고 있었는데 제 여동생도 못생겼거든요.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는가 봐요. 예. 찬찬찬찬. 아, 너의 내용사라 이렇게 하는데 여동생이 쟁반을 빡 들어팬 거 아니야. 정말 사랑했던 마음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부모님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그 어른들이 예전에 그 결혼 반대 많이 하셨죠. 둘이 못 만나게 아예 아버지를 군입대를 시켜버렸는데 하루는 할아버지 몰래 휴가를 나온 아버지가 집이 빈 걸 아시고 어머니를 집으로 불러드렸어요. 우리 엄마 아빠 시골 가셔서 오늘 안 들어오셔. 그러니까 오늘 밤은 우리 둘 뿐이야. 어머니는 어머머머머머 그렇게 둘이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던 찰나 현관문이 덜컥 열리며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멘붕이었죠. 우왕좌왕하던 두 분은 장롱 속으로 들어가 숨으셨고 밤새도록 좁은 장롱 안에 숨어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새벽 5시쯤 잠이 들었던 두 분이 그만 장롱에서 우당탕 쏟아졌고 이게 뭐야 어떻게 잠이 들었어 다시 새벽에 대난리가 났어요. 어머니는 당장에 눈물로 쫓겨나셨고 아버지는 휴가 내내 집안에서 감금을 당했죠. 그렇게 아버지는 어머니를 못 보고 군대로 복귀하셨고 눈에 불을 켠 할아버지 때문에 영영 두 분은 끝나는 줄 알았으나 보시다시피 결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명절만 되면 할아버지가 술 취해 아버지께 말씀하십니다. 이놈이 진짜 난놈이요. 어? 난놈이야 얘. 어떻게 장롱에서 어? 근데 장롱에 어? 얼마나 좁았는데 어? 아우 진짜 신기해 이놈이 난놈이요. 어? 그때 장롱이 얼마 좁았는데 거기서 어? 거기 아우 내 이름도 안 넘여. 그 장롱이 그 좁은데 거기서 아우 니는 안 넘여. 저는 그날 장롱에서 생긴 아들입니다. 와우.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장롱에서 난 태어나리라. 아버지 장. 야, 6인실 사연을 누가 한번 할 만한 탄생비가 아닌가요? 해주셨는데. 야. 이름 낫는명 장롱에서. 장롱이 야. 아늑하죠. 야, 이게 대단한데요. 장롱맨이네요. 장롱에서. 어떡하지? 장롱이 크기가 여러 가지가 있죠. 아니, 되게 좁던데. 네. 아버님이 얘기했잖아. 네. 그 장롱에서. 장롱이 얼마나 좁았는데. 네. 어? 진짜 낫는명 아우 신기해. 대단.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따끈따끈한 그 제 얼굴은 화끈화끈한 어우 아주 라임은 잘 맞추셨어요.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따끈따끈하고 제 얼굴은 화끈화끈한 100% 리얼 저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 이별한 저는 요즘 거의 매일 술을 퍼마시고 있어요. 홍대에서 1차를 보내고 얼큰히 취해서 2차로 실내 포차를 갔는데 방광에 참을 수 없는 신호가 오더군요.
방광이 꽉 찼어요. 다리를 오므리며 화장실로 갔는데 젠장! 남녀 공용 화장실 딱 하나뿐인 칸에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쌀 것 같아서 임시방편으로 쭈그려 앉아 막았어요. 쭈그려서 막았대. 그런데 꽤 시간이 지나도 안에서 나올 생각을 안는 거예요. 왜 안 나왔어요? 이거. 와이파이? 그러면 이해해야지. 전 더 급한, 더 급박하게 문을 두드리며 사정을 했죠. 저기요,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요. 또 하시는 거면 나와서 하시고 조금만 있다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정말 너무 급해서 저는 미쳐버릴 지경이었죠. 거의 울 듯한 목소리로 사정했어요. 저기요, 저 진짜 급한데. 그래도 안에서 기절한 건지 잠을 쳐 자는 건지 아주 그냥 예의상 노크라든가 아무 기적도 없고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짜증나게. 저는 속으로 쌍욕을 했어요. 아, 속으로? 네, 속으로 쌍욕을 했어요. 아주 그냥 바지에 싸는지 그냥 싸버리자 이거. 바지에 싸는지. 그게 낫죠. 마음먹고 화장실 입구 문을 잠가버린 후에 바지를 내려버렸어요. 진짜 급했나 보다. 와, 남녀공용에서. 아니 이럴 수 있죠. 커피 하루에 한 7잔씩 먹으면 이렇게 돼요. 세면대 밑에 하수기에 그냥 방뇨를 해버린 거예요. 너무 오래 참았는지 이놈의 오줌이 멈추질 않아요. 콸콸콸. 와이파이? 아 진짜 와이파이 오줌이에요. 그 순간이라면 요강이라도 뚫어버릴 기세였죠. 저는 옥류에 빙의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였어요. 갑자기 잠자면 그분이 칸에서 나와요. 게다가 남자였던 거예요. 저는 이미 반신 누드 상태였고 쪼그려 앉은 채로 급한 마음에 화장실 칸 문을 닫으려고 마구 밀어버렸어요. 그 남자는 제가 문을 미는 탓에 몸의 반이 물에 껴있는 상태였고 문 밖으로 나오려고 세게 문을 막 열었어요. 나오시면 안 돼. 제발 나오지 마세요. 속으로 울부짖었지만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남자니까요. 전 쭈그려 앉은 상태로 문 밖으로 나온 그 남자를 맞이해야 했죠. 울상이 되어 제발 빨리 나가주기만을 기다리는데 그런데 그때 그 남자가 갑자기 제 쪽으로 오는 거예요. 순간 겁에 질렸고 너무 당황해서 바지도 채 올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제 양 겨드랑이 쪽을 잡고 번쩍 들더니 변기에 주저앉혔어요. 야, 대박이다. 야, 이 남자 뭐야. 와. 어머머. 야, 진짜 똥매너다. 야. 저는 그 와중에도 끌려가면서 이렇게 앉혀가면서 저기요. 그냥 놔주세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저 진짜 괜찮아요. 라고 발버둥을 치며 사정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저를 앉혀놓고 바로 그 자리를 뜨더군요. 마치 터미네이터 같았어요. 저는 이미 다 방출해버린 상태지만 그의 정성을 생각해서 한동안 멍하니 변기에 앉아있다가 나왔습니다. 진짜 멍했겠다. 홍대 그 2층짜리 술집에서 저를 들었다 놨다 하신 분 들었다 놨다 아 그분 감사했어요. 재밌네. 남자가 좀 괜찮았군요. 안 괜찮았으면 정말 화날 일이잖아요. 네. 뭐 그렇죠. 정말 화날 일인데. 대학 다닐 때 친구 원룸에 얹혀 살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얹혀 산다는 거 좋죠. 하루는 밥을 시켜 먹으려고 보니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라면도 똑 떨어지고 냉장고에 며칠 전 사놓은 계란 한 판이 놓여 있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계란으로 점심을 때우기로 했어요. 야, 10개는 후라이하고 10개는 삶고 10개는 나중에 먹을까? 야, 무슨 소리야. 15개 후라이하고 15개 삶아서 다 먹어버리자. 그럼 둘이 나눠서 못 먹잖아. 짝수로 해야지. 16개 후라이하고 14개 삶아 먹자. 친구 말이 웃겨. 오, 천재인데. 야, 이제 바보들의 합창이다 진짜. 그렇게 우린 계란 한 판을 요리하기 시작했어요. 후라이팬 계란 4개씩 4번 나눠서 후라이를 했고 냄비 2개에 7개씩 계란을 삶았어요. 그렇게 30개를 먹고 나니 그럭저럭 배도 부르고 해서 선풍기를 켜놓고 나란히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그날의 악몽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군대 가서 화생방 훈련하는 꿈을 꿨어요. 화생방 끝내고 나면 화생방이 이어지고 들어갔다 나면 또 화생방, 끝도 없이 이어지는 화생방 훈련이 계속됐어요. 숨쉴 수도 없이 답답한 이 고통은 꿈이라기엔 너무나도 생생했어요. 겨우 몸부림쳐 꿈에 깨어났고 전 악몽의 원인을 알 수 있었어요.
있었어요. 저희가 발끝에 선풍기를 켜놓고 엎어져 자고 있는데 둘 다 속이 안 돼서 계속 방귀를 낀 거예요. 그 고약한 냄새가 선풍기 바람을 타고 얼굴 쪽으로 계속 온 거죠. 계란 한 판짜리 오리지널 똥방구 냄새였어요. 친구도 보니 아직 깨지 않았지만 왠지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도저히 잠을 잘 기분이 아니어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부르르 떨더니 담에서 깨어나더니 아! 어, 꿈이구나! 어, 다행이야! 어! 왜 무슨 꿈을 꿨는데? 그랬더니 아니 내가 회전초밥집에 갔는데 계속 똥초밥이 계속 나오는 거야. 똥초밥이 계속 먹어도 똥초밥 어! 안 먹고 싶은데 주인이 자꾸 먹여. 근데 계속 나와. 그날 이후 저는 여전히 계란을 좋아하지만 선풍기를 머리 쪽에 두고 자는 습관이 생겼어요. 에러.